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키에서 새로 나온 테니스 화인 나이키 짐 GP 챌린지 1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을 알아볼 거고요. 이게 최근에 2024년이 되면서 GP 터보가 챌린지 시리즈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GP 터보는 단종이 되고 GP 챌린지 1 그리고 GP 챌린지 프로라는 모델로 두 개로 찢어져서 나오더라고요. 페이퍼 11과 페이퍼 프로가 나오는 것처럼 세분화가 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라인업이. 제가 구입한 모델은 이 모델입니다. GP 챌린지 1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오늘 확인을 했더니 GP 챌린지 1 프리미엄 모델이 전부가 아니고 그냥 GP 챌린지 1 그리고 GP 챌린지 프로라는 모델이 또 생겼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 한 글자 한 단어를 붙이고 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다 똑같고 겉에 디자인만 바뀌는 것 같아서 뭐 TPU의 색깔이라든지 뭐 아웃솔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바뀌고 전체적인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디자인적인 디테일이 여기 보면 이렇게 도마뱀 모양이 있죠. 뭐 이런 거 하나 생기는 거. 아무래도 호주 오픈을 보고 나왔던 모델인 것 같고요. 일단 이 모델을 신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로는 티아포 선수, 미국의 티아포 선수라고 빅4라고 불리는 티아포 선수가 GP 터보를 신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선수 중에는 나오미 오사카 선수가 GP 터보를 신고 있었고요. 올해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복귀하게 되면서 24년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호주 오픈에서는 이 모델을 신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GP 터보가 남자 모델은 국내에서 잠깐 들어오다가 사라졌었는데요. 최근 요번에 이제 라인업을 새롭게 짜면서 요 GP 터보 모델이 사라지고 GP 챌린지 모델로 교체가 되고 이게 세분화가 되면서 남자 모델도 여러 가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GP 터보라는 하나 모델이 지금 프로라는 모델이랑 원이라는 모델로 바뀐 거고요. 많이 복잡해졌죠. 이름도 뭐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풀네임은 나이키 줌 GP 챌린지 1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간단히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모습은 이렇구요. 앞에 모습, 그리고 안쪽, 그리고 뒤쪽, 그리고 아래쪽 패턴입니다. 하드코트용이라 보여지구요. 예. 뭐 우리나라 나오는 신발들은 뭐 거의 하드코트용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인솔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도마뱀 마크처럼 이렇게 나이키와 함께 같이 나이키 스위시 로고와 함께 같이 있고요. 옆에 이거 되게 딱딱한 그 미드솔 그러니까 미드솔에 이 가운데 이 쉔크 부분 이 부분을 지지해주기 위한 강력한 지지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딱딱합니다. 그리고 겉에 옆에 발 옆쪽 사이드 쪽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TPU 소재의 뭐 구조물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베이퍼 프로 모델이랑 베이퍼 11 모델을 신으면서 요 슈레이스 타이튼 시스템이 요게 안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보시면 안에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당겨지게 되고 꽉 묶게 되면 여기는 떠버리고 여기만 묶여요. 그래서 이게 당겨지면 이게 이렇게 주주 당겨지면 얘가 이렇게 딸려오면서 얘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밖으로 가면서 전체 이제 신발을 묶을 때 전체적으로 발을 잘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찮아진 개선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는 좀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베이퍼 11이랑 프로 모델에서는. 이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은 나이키 그 에어 줌 유닛이 보통은 여기 발 밑에만 들어가요. 요발 앞에 쪽에만 프론트 쪽에만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 뒤쪽 힐 쪽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좀 편한 신발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시착만 잠깐 해봤는데 솔직히 테니스 웨어 하우스에서는 발볼이 가장 넓은 신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이키 중에 발볼이 가장 넓은 신발은 아직까지도 줌 NXT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리뷰를 드렸지만 줌 NXT 모델이 가장 발이 편한 모델이었었고요.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땐 베이퍼 11 정도이긴 한데
이제 에어줌 유닛이 두 앞뒤로 들어가면서 좀더 발이 편한 느낌인 것 같고요. 무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줌 베이퍼 11이랑 모델이랑 무게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사이사이 모델을 자꾸 메꿔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GP 터보는 제가 솔직히 신어보질 못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다른 모델과는 다르게 뒤가 많이 꺾여 있네요. 뒤에 보시면 뒤가 상당히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나중에 추후에 신고 이 신발에 대한 리뷰를 해볼 거고요. 이때까지 나왔던 나이키 다른 신발들에 대한 리뷰는 제가 댓글 창에 그 다른 리뷰 해놨던 거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편이네요. 지금까지 꿀벌 테니스 나이키 줌 GP 챌린지 1 프리미엄 모델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